23번 보겠습니다. Experts, 전문가들은요, advise, 조언합니다. People, 사람들에게요. To, 부정사 하라고요. 오형식 분사죠. 뭐 하라고 조언한대요? To take the stairs, 계단을 걸어가라고 조언한대요. Instead of, 뭐 대신에요? The elevator,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사용하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계단 사용할 뿐만 아니라 walk or bike, 걷거나 자전거를 타라고 하죠. To walk, 직장까지요. 그래서 take랑 walk이 병렬이고요. walk이랑 bike는 조그맣게 또 병렬 구조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운동할 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거나 아니면 직장을 갈 때도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십시오. 운동하라는 거죠. These are good strategies. 이런 것들은 앞에 얘기한 조언들은 좋은 전략들이래요. 컬러는 부가 설명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전략인데? 라고 궁금해지면 자, 좋은 전략이란 climb stairs.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동명사 주어고요. 동사 나오죠. provide, 제공해 준대요. a good workout, 좋은 운동을 제공해 주고요. and 그리고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꾸미고 있죠. who walk or ride a bicycle for transportation 까지네요. 교통수단을 위해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즉 이동하는데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most often, 가장 자주 meet, 충족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만나다 보다는 충족시키다요. their needs, 그들의 필요성들을요. 뭐에 대한 필요? for physical activity가요. 육체적 활동의 필요성을 충족시킨다. 운동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루의 운동량을 채울 수 있대요. 근데 앞에 내용보다는 얘가 더 중요하죠. however, 하지만 앞에 조언은 좋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face, 직면하게 돼버리죠. barriers니까요. 장애물들, 즉 문제가 생긴대요. in their environment, 그들의 환경이고요. 뒤에서 주격관계대명사가 꾸미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prevent such choices, 그러한 운동을 하는 선택사항들을 막아버리는, 운동을 못하는 환경들이요. 즉 위험한 곳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빈민가일 수도 있고요. 그런 데서 어떻게 계단을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겠어요? 도둑질 당할 텐데, 그렇죠? few people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A few는 적어도 있다라는 긍정문이랬지만 few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would choose, 아무도 선택 안 할 거래요. 뭐를요? To walk or bike니까 걷거나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래요. 어디에서요? roadways니까 도로에서는 절대 안 타려고 하죠. 걸어 다니려고 하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그 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뒤에서 주격관계대명사 또 꾸미고 있죠. lack, 부족한 도로래요. safe sidewalks니까요. 안전한 보도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도가 부족한 도로고 marked, 표식이 되어진, 아 여기서 sidewalk랑 병렬구조로 걸렸네요. 그래서 표식되어진 자전거 전용 도로죠. lanes요. 그래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부족한 도로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래요. 그리고 여기서 where은 관계부사 계속적용법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도로에서는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죠? 그 도로에서는 vehicles, 차량들이요. speed by, 속도를 내서 쌩 하고 지나가거나 또 그 도로에서는 병렬구조로 걸렸죠. the air is polluted, 공기가 오염된 곳인 거죠. 그렇죠? 그런 데서 누가 운동을 하겠어요? few, 또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would choose, 선택하지 않을 거래요. 뭐를요? to walk upstairs, 계단을 올라가려 하지 않을 겁니다. in, 어디서요? inconvenient, 불편하고 and unsafe, 위험한 stairwells니까, stairwells는 안에 있는 계단을 얘기해요. 건물 안에 있는 계단이요. 그냥 stairs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계단들을 사용하지 않을 거래요. in modern buildings니까요. 현대식 건물에서 딱 봐도 떨어지기 쉬운 계단이야. 무너질 것 같아. 이용 안 하는 거죠. in contrast, 이와 대조적으로 people, 사람들인데 뒤에서 현재 분사가 꾸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living in neighborhoods with safe biking and walking lanes, public parks and freely available exercise facilities까지 엄청 길었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역할게요. 어떤 마을입니까? with가 지금 마을에 있는 상황들을 얘기하죠. 안전한 자전거를 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렇죠? 전용 보도가 있고 전용 자전거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도 있고요. 시민공원,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운동
설비들도 있는 곳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use, 사용한대요. 그 설비들을요, 더 자주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이 대시는 부가 설명을 했어요. Their surroundings, 그들의 주변 환경은요, encourage, 격려합니다. Physical activity니까요, 육체적, 신체적 활동들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안전하면 운동할 수 있고요. 불안전하면, 위험하면 운동 안 한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운동도 좋긴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결정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내용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변형 문제 어법부터 먼저 잡아드립니다. 여기서 5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투부 정사만 잡아주세요. 알겠죠? 얘 taking 안 됩니다. 동사 take, 동사 원형도 안 돼요. 그리고 instead of에는 전치사 of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instead라는 부사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쉽지만 수일치, there is 되면 안 되죠. 뒤에가 복수주어니까요. 그 다음에 동명사 주어였어요.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입니다. provide가 아니라 provides죠. 주격 관계대명사요. 목적격인 whom 쓸 수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볼까? 혹시라도 이 face가 they are faced가 되면 안됩니다. 수동태, 능동수동을 꽤 많이 물어봐요. 알겠죠? 수동태 안돼요. 뒤에 목적어 고스란히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얘요. 주격관계대명사죠. 그래서요. 여기서 대시 where이 되면 안됩니다. 얘 장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부사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주어가 빠져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예요. which는 가능해요. which는 가능합니다. 여기서는요. 그리고 얘도 수일치로도 알 수 있어요. 얘가 barriers가 선행사였어요. barriers가 이 environment가 아니라 barriers니까 얘가 prevent가 되면은 안 돼요. prevent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few는요 little 되면 안 되죠. 좀 쉽긴 하지만. 그리고 어휘로 봤을 땐 얘가 뭐 a few가 되면은 안 됩니다. a few도 안 돼요. 능동수동 잘 봐줘야 된댔고요. 그리고 뭐 many가 돼도 안 될 거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없다라고 해야 된댔잖아요. 말하는 게요. 그리고 여기도 주격관계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마치 roadway가 장소인 것처럼 where 되면은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뒷문장 완문, 불완문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또 관계 부사요. 그렇죠? 얘는 that 안 돼요. 컴마 찍혀 있기 때문에 that 안 돼요. which도 안 돼요. 그 여기도 병렬 구조죠. where 똑같이 which랑 that 안 돼요. 수동태 주의합시다. is polluted요. polluting 하면 안 되겠죠. 능동태 못 써요.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도 이거 inconvenient가 뭐 convenient 되거나 unsafe가 safe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반이오 관계 잘 기억해야 돼요. living, 현재 분사로 뒤에서 꾸며준 됐죠. 얘가 lived 되면 안 됩니다. 마치 수동인 것처럼, pp인 것처럼 아니면 동사인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본동사가 여기 있었죠. use. people use요. 얘가 혹시라도 to use가 된다든지 to 부정사가 된다든지 ing 같은 패턴 되면 안 됩니다. 동사로만 잡아주세요. 준동사 아니에요. use입니다. use. 그 다음에 encourage 같은 경우도요. 수동태로 are encouraged 형태 되면 안 됩니다. 이런 패턴 안 돼요. 그럼 이제 다른 변형 문제 잡아드릴게요. 여기도 일단 빈칸 먼저 잡아드릴게요. 빈칸.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요. Their environment that prevent such traces 부분이요. 이 barrier까지 해주셔도 돼요. Barriers in까지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다르다. 못하게 된다더라 이 얘기인 거고요.
밑에가 더 괜찮았죠. Their surroundings encourage physical activity. 환경이 육체적 신체 활동을 장려한다.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얘기였고요. 연결사 문제도 가능합니다. 연결사 두 개 있었거든요. 일단 however 있죠. 그 다음 밑에 어디 있어요? In contrast 부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사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글의 순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디예요? These are good strategies. 좋은 전략이다 라고 하면서 앞에 거 그대로 맞죠. 운동하세요?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제 however로 걸고 있죠. 하지만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는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끝내고 있죠.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하면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운동을 장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라는 내용의 글의 흐름이었어요. 그럼 어휘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디냐면요, provide 부분 있죠. 어디 있을까요? provide 찾아보실래요? 여기요, 제공하는 거죠. 계단 걸어가는 게 좋은 운동을 제공하는 게 맞아요. 운동을 막는다 이런 식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운동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건데 충족 못 시키면 안 되죠. 막는다 쪽 되면 안 돼요. 반이요 관계요. 그리고 장애물들이었죠. 이게 도움들이 되면 안 될 거고요. 어휘상으로요. 그리고 역시나 선택을 막는 것이죠. 이것도 도와준다 쪽으로 가면 안 돼요. 반이요. 그리고 여기도요, 안전이 부족한 거였죠. 그렇죠? 안전이 넘쳐나면, 풍부하면 안 되죠. 어휘상으로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요, 마찬가지로 inconvenient, unsafe 부분 있었고요. safe도 여기 unsafe가 되면 안 되죠. safe biking입니다. 마지막 두 개요. 그리고 마지막에 encourage, 얘도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었지만 어휘로도 나올 수 있겠죠. 환경이 주변을 운동하도록 격려해 주는 거지 막는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요. 그렇죠?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문장 삽입도 잡아드릴게요. 얘 however 있었죠. 그러니까 얘 문장 삽입 괜찮아요. 문장 삽입. 그리고 앞에 선생님이 말씀을 못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